안녕하세요. 구지코입니다. 당기세요. 오늘은 저번에 마장호수에 갔을 때 들렀던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파주 닭국수라는 아주 간단한 이름의 식당인데요.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매운 닭국수를 하기로 했고요. 닭고기 탕수육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안심 탕수육도 한번 시켜봤어요. 여기 주문할게요. 네모 드려요. 저희 매운 닭국수 하나랑 들깨 닭국수 하나랑 안심 탕수육 하나 주세요. 국수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 식사 후 대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여기에 좋은 점은 식당이 굉장히 넓은데요. 식당 한켠에 무료 카페가 있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커피랑 보리강정 과자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보리강정은 우리 한국식 옛날 전통 과자 종류죠. 저도 이 보리강정 맛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이가 안 좋아서 사실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딱딱한 거, 진득한 걸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트와이스 사인을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개그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역시 연예인이 오면 사인을 받는 옛날 감성. 카페도 무료 카페이지만 잘 되어 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9,500원이라고 해서 사실 국수치고는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양이 많아요. 너무너무 푸짐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고 밥을 말아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국물입니다. 김치도 맛있고요. 저는 음식점에 가면 음식뿐만 아니라 김치 맛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닭고기 탕수육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소스는 레몬 소스였습니다. 미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지혜의 숲이라는 아주 유명한 북카페에 다녀왔어요. 사실 진득이 앉아서 책을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어딘가 들를 데가 있어서 시간에 맞춰가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구경만 하러 왔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정말 높게 벽면 전체가 다 책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그리고 책장의 컬러로 기역, 니은, 디귿, 우리 한글의 자음을 새겨 넣은 모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숲 북카페는 뭐랄까 좀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좀 지하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방금 전에 처음 보여드렸던 햇빛 가득한 그 곳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곳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커피숍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북카페가 맞는데 너무 햇빛이 없어서 좀 춥고 삭막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들러야 하는 곳을 가기 전에 정말 커피를 마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 더티 트렁크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약간 공장 같은 느낌이죠? 네, 커피 팩토리라고 쓰여 있죠. 커피 공장 더티 트렁크예요. 들어가면 바로 화초들이 반겨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빛도 함께.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입구부터. 한참 사진을 찍다가 들어갔습니다. 발열 체크를 하고요. 안에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못 느꼈지만 밖에 있는 구조물 있잖아요. 그게 햇빛을 어느 정도만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더티 트렁크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좌석은 계단식 좌석입니다. 계단에 쭉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서 딱 가운데에 한 자리씩만 앉을 수가 있어요. 마침 시간이 애매해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계단 좌석에 앉았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2층까지 있는 카페입니다. 정말 크죠? 공장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깔도 정말 독특하고요. 그리고 더티 트렁크는 밀도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빵이 진열되어 있고요. 빵, 디저트류, 케이크, 그리고 왼쪽 편이 음식이 나오는 곳입니다. 2층은 이렇게 미음자형으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정말 넓어서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주말이 되면 여기가 사람으로 가득 찬다고 하네요. 그럴만도 해요. 너무 멋진 카페입니다. 정말 특이한 거는 오른쪽 창가 쪽 있잖아요. 거기 맨 윗부분에서 빨간 광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특이해요. 곳곳에 이런 앤틱한 분위기도 있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진짜 실제로 맛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주얼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맛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다 하나씩 먹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비주얼 갑인 이 모든 빵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찍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내가 하나씩 먹는 것이다 하는 기분으로다가 진짜 이런 제빵은 좀 배우고 싶어요. 진짜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약간 해외 느낌? 해외 디저트가 약간 좀 굉장히 크고 묵직하고 화려하잖아요. 서양식, 그쵸? 그리고 여기는 케이크 코너인데요. 이 케이크들은 더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곳에서 떼오는 케이크인 것 같더라고요. 커피를 주문하는 곳이 카운터이고요. 오더 카운터에서 커피를 시킬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바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곳저곳 다 멋진 곳이네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카페나 레스토랑이 예쁜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이 나다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는 거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테리어로 아주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저는 대지바 뭐 어쩌고 하는 무슨 딸기 음료를 시켰는데 비주얼이 대단하죠. 근데 맛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좀 먹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걸어요. 안녕!